자기랑 집에서 놀아주다가 너무 한계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떡하지? 막 얘는 울고 짜증내고 해서 안 보여주게 되다가 우연치 않게 그 대규베이비 TV를 틀었는데 그 율동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애기랑 같이 틀고 신나게 뛰어놀았어요, 집에서. 그러니까 얘도 되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래 미디어를 보여주자 지가 아니었는데 같이 TV를 보면서 하니까 더 저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. 퍼즐 맞추기나 거기서 이제 구급차, 소방차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영상을 보고 책이랑 실제 장난감이랑 이렇게 연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실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